강에도 해군이 있습니다. 강에는 당연히 해군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군이란 말보다는 수군이란 말이 적당하죠. 왜냐하면 해군은 바다의 째니까 수군. 일본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강상수군입니다. 강에도 수군이 있었다.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한국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바다를 강을 보려서 그래요. 조선이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물류는 거의 대부분이 물입니다. 남한강, 북한강, 낙동강, 수로망 그리고 더 많은 대부분은 바닷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을 통한 교통망이 중요했고요. 그렇다면 강이 있는 곳은 전부 다 교통망이 발달한 거네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지중해 주변 지역을 빼놓고 유럽이라든가 러시아가 있는 시베리아 지역, 이 지역에서 교통이 무엇을 이루어졌습니까? 말입니까? 아니에요. 물이고 강입니다. 말은 스텝 로드에서만 사용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강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일본은 약간 사선으로 흐릅니까? 심지어 러시아에서는요, 옛날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이런 용어도 있어요. 연수 육로 시스템. 즉 물에 붙어가면서 육로를 가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이를테면 서남 방향으로 내려오는 물을 타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육지가 있을 때 탁 건너뛰어서 다시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것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연수 육로 시스템이에요. 심지어는 조그만 카누나 카약 같은 것은 사람들이 배를 지고 산을 넘어서 반대편 물로 들어가서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것. 이게 시베리아는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강들을 보세요. 드네프르강, 다뉴브강, 돈강, 볼가강 그리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했고 자 이제 동아시아로 옵니다. 우리 민족문화권과 연관되어 있었던 만주라든가 그 이북지방을 보십시오. 거기 전부 다 강입니다. 고구려는 기만민족이다? 아니에요. 즉 중만주에서 서쪽 지방과 서북만주로 이어진 요소 지방과 동몽골일 때는 거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면 중만주에서 동쪽은 즉 하얼빈 이동은 하얼빈이란 것도 어촌마을이란 뜻이에요. 하얼빈 이동은 엄청난 숲지대고 숲지대니까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다 보니까 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강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즉 송화강, 압록강과 두만강은 적습니다. 그러나 송화강, 눈강 그리고 동쪽으로 흘러가는 송화강이 있고 그 유명한 흑룡강 아무르가 송화강과 마주고 다시 발해 유적지에서 나온 우슬강이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끝에 오늘날의 오츠케와 그 다음에 타타레역 끝에까지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흔히 말하는 송화강 또는 아무르강이거든요. 보통 아무르강 그러지만 저는 문화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송화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흑룡강에는 수군이 있었고 송화강에도 수군이 있었고 목단강에도 수군이 있었고 다 압록강에도 수군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기록의 주체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무지하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선정벌이라고 배우셨죠? 나선정벌. 나선은 러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종 때 우리 조선이 두 번의 병사를 보내서 오늘날의 송화강과 흑룡강이 마주치는 지점에서 수상전을 벌이는데 두 번 다 승리합니다. 이거 강상에서 벌어진 전투예요. 당연히 고구려도 수군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1920년대하고 30년대 만주에 가면은요. 흑룡강과 송화강에 함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장장님이라고 당시 만주의 군벌이 있었는데 장장님 군대 그리고 만주를 이어 장악했던 일본의 관동군들은요. 바로 흑룡강, 송화강 강방함대, 강을 방어하는 함대라고 명칭을 해서 그 배들을 띄웠고 그들이 수군활동, 해군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도 해군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시기 고대에는 얼마나 쉽게 목선을 이용해서 강을 휘젓고 다녔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866년도에 우리 남쪽에서는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목동에 잠시 들렸다가 양화대교 밑에까지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근대식 철선 기선이 한강을 거슬러 오는 겁니다. 동일한 시대에 바로 흔히 말하는
제너럴 샤마노가, 미국 국적의 제너럴 샤마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 한가운데까지 갔다가 결국은 전소가 됩니다. 평양 군민들이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군대도 당연히 철선들이 평양 한가운데, 서울 한가운데까지 갈, 한강 한가운데까지 갈 정도면은 고대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평양으로 도보를 옮겼을 때 도 평양에서 큰 배가 출발하면 그 배가 직접 오늘날의 중국의 산동반도라든가 또는 등주라든가 아니면 남쪽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강에도 함대가 있었습니다.